그러니까 네가 욕먹는 거야. 근데 너 인스타 올리려고 그런 거지? 아니 근데 티셔츠 그 저거 입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입는 거야? 저를 부딪혀 뽕 날라갔잖아. 이런 거는 황동재 이런 애들 있어요. 황동재 역시. 들리네. 들려? 들려 들려. 안 들리지 하지 말고. 아 입꼬리 올라. 입꼬리 올라. 입꼬리 올라간다. 안 들려. 들. 가볍게 생각해. 가볍게. 복두꼬리. 삶은 달걀 잘못하니까. 야, 러비야, 커리 좀 그만 봐라. 뭐 무거운 커리야. 아니, 뭐 야구선수인지 농구선수인지 모르겠어. 아니, 이상한 얘기 하지 마, 이상한 얘기. 이상한 얘기 하지 마요. 아니, 너 일부러 또 그러지 말고. 아니, 하지 말라는 거 왜 자꾸 하는 건데? 일부러 그래, 어? 일부러. 욕 먹고 싶어서 안 달랐어? 어? 그러니까 네가 욕 먹는 거야. 어? 뭐라는데? 네? 뭘 뭐래, 조용히 하고 있어 그냥. 아니 근데 티셔츠 그 저거 입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입는 거야? 관종이어가지고. 너 인스타 올리려고 그런 거지? 이상한데? 맞네 맞네. 인스타 때문에 하지 말라니까. 아 이거 아니, 인스타 그때, 올리려고. 그때 이거 형들 입지 말라 했는데 왜 또 입는 거야? 관종. 아 벗으면 안 돼. 벗으면 안 돼. 뭐. 아니 아까 벗긴 뭐야? 다 들키는 거야. 들리네 들리네 들리네. 너 한 번씩 해. 한마디 해, 민성이.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. 진짜 한마디. 너가 있었던 그 따가 지내잖아, 같이. 요즘 이제 불만을 한번 얘기해. 엠프한테 불만이. 너가 당했던 거 그냥 여기서 얘기해. 다 풀어. 엄청 왜 짝다리 주면 안 되지? 똑바로 사야지. 엄청 지금 들리는 거 같아. 그냥 똑바로 사야지, 뭐 하는 거야. 불만 얘기해봐. 진짜 이거 해야 돼, 이거. 맨날 키시만 하시고 안 도와주는 거 좀 안 도와주는 거 좀 잘못되긴 했어. 그래, 잘못되긴 했어. 순수순으로 도와줘야지. 대형 대형 한 마디. 대형 대형 한 마디. 러비야 인스타 그만해. 너 못생겼대. 너 오늘 또 올라오겠다 인스타. 오늘 인스타 올라오겠네. 적당해 적당해. 어?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. 어? 말좀 잘 듣자 형들. 형들 똑바로 해 형들. 아, 아직도 20살이야? 형들 똑바로 해요. 아직도 20살이냐고. 어? 철 좀 들어 철 좀. 생각도 좀 하고. 아, 언제까지 알려줘야 돼? 허리 좀 부담하자 이제. 아니 고쳤으면 하는 거 한 번씩 가시죠. 원배 형 그 특유의 스텝. 원표 형의 얼굴. 근데 농구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. 됐습니다. 들었다. 그래서 칭찬했어요. 처음에 칭찬했어. 아, 제가 칭찬했어요. 얘 유튜브 언제 나와요? 이거요? 비시즌에 나올 거예요. 에? 비시즌. 비시즌이요? 아 그럼 11월 12월. 그러면 좀 그럼 비시즌 때 원표가 하고 있는 거 지금 예상해서 많이 넘는 거야. 비시즌에 원표 형도 농구하는 거 인스타 올릴 텐데. 그러니까 너 또 농구하고 있지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. 이거 이런 거 지금 코치님들 딱 뛰시고 이제 딱 불만하고. 오. 오. 올리는 거 코치님들이 뛰시고 이제 선수가 다 와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 재밌을 것 같아. 그치. 네. 근데 나 모르겠어. 아 근데 저는 일단 선수 왔던 게 누구야? 나 진짜 몰랐어요. 저 방금 까먹었어요. 일단은 그렇게 욕을 하고 싶었구나. 아니 욕하는 게 아니고 이제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전 다 칭찬하고 저는 인성 이랬어. 존경 표하고 싶어가지고. 친구들께서 얼마나 힘들게 안녕하세요. 진짜 감사해요. 근데 피처스도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? 네. 그러면 돼요? 네. 저 그거 아직 끄지 마요. 저 병원 형한테 감사 인사하고 싶어요. 해. 자 손해봐. 병원 형이 미트 선물해줬거든요. 손해봐 인사해. 병원이 형은 니트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잘 병원이 형 욕 좀 해주세요. 병원이 형 똑바로 해요. 똑바로.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. 하면 돼요? 야 무지라.
뭘 쳐다봐. 안 들려? 가만히 서 있자. 뭐 여기 불안해? 비밀. 윤성이 비밀. 그건 당황한 거지. 그리고 이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막 같이 안 하고. 단점을 모르겠어. 와 갑자기 민심 챙기는 거 뭐야? 멤버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. 원표 형 신고 갈래요 그럼? 원표가 이거 쓰면 좀 잘 나올걸요? 야, 원표 형 이걸 써야 될 것 같아. 난리 날걸요? 흥결 갈걸요? 원표 쓰면 네. 진짜 분량 그냥 나올걸요? 근데 내가 쓰면 걔는 진짜 신나서 그래 말할 것 같아. 한 번 더? 노래 한번 켜줘. 균형 안 되나? 오호! 어머 기어로 분노 표출 분기어로 그렇죠. 어? 날라갔잖아. 승민이 형도 여기 출연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승민이 형.